아우, 빵이나 하나 먹어야지. 왜?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채돌이? 채돌이 헤어졌어요. 채돌이 안 헤어졌어요? 맞아, 맵에 있었어. 그지? 뭐야? 여기 왜 왔지? 이란 또 손님이로군. 손님이라니,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시간의 끝이라네. 시간의 미아가 도착하는 곳이야. 자네들은 어디서 온 건가? 우린 가르디아력 천년에서 왔어요. 저는 AD 2300년의 세계에서 게이트로. 다른 시간대의 사람이 내 명의상 시공의 뒤틀림에 들어가면 차원의 힘이 꼬여버리고 말아. 네 명 이상 있으면 안 돼. 알았어. 세 명까지만 와. 하지만 요즘 시공의 뒤틀림이 많아져서 말이야. 자네들처럼 느닷없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 무언가 시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누구 한 명은 여기 남는 게 안전하겠어. 어? 이딴 곳에 두고 가는 거야? 이딴 곳이라니. 말이 심하군. 뭐 걱정할 거 없어. 여기는 모든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 자네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동료를 불러낼 수 있어. 하지만 시간 여행은 불안정해. 항상 세 명이서 행동하도록 하라고. 알았어. 그럼 누군가 남아야 하겠군요. 누가 남을까? 무야자키. 자, 제일 무능한 애 남습니다. 자, 지금 제일 무능한 애 남는 거예요. 자, 자, 아, 데려갈 애를 뽑는가? 선우 왕녀. 아, 얘를 빼는 거구나. 미치코 빼. 술만 있다고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메뉴의 편성 화면을 선택하면 신경도 안 써. 여기 남은 사람과 언제라도 멤버를 교체할 수 있네. 잊어버리 않도록 하게. 우리 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네들이 온 곳에 빛의 기둥이 있지. 이건 저곳의 차원의 뒤틀림과 여기 시간의 끝을 연결하지. 한번 통과한 적이 있는 게이트에서는 언제라도 여기에 올 수 있을 거야. 빛에 들어가서 A를 누르면 게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저기는 양동이와 연결된 게이트는 조심해야 한단다. 여보시게! 조심하라니까! 여보시게! 어, 깜짝이야. 데메식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로 갈래? 아니야. 여기야? 아니야. 여기야? 뭐야? 내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하지?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위에 있는 문 안쪽도 한번 가보도록 해. 아, 여기. 뭐야 이거? 너희 뭐냐? 너희 뭐야? 나 스페키오, 싸움의 신. 여기에서 여러 시대의 싸움을 보고 있어. 너 어떻게 보이냐? 약해 보여. 그렇군. 네 모습, 내 모습 네 개 달렸다. 네가 강하면 강하게, 약하면 약하게 보인다. 에? 너희 가지고 있군, 마음의 힘을.
그래, 밖에 영감. 그래서 여기로 보냈나? 너희가 태어나기 훨씬 전 마법으로 번영한 왕국 있었다. 그 세계 모두 마법 사용했다. 하지만 그 왕국 마력에 정신이 팔려 멸망했다. 이거 하이엘프 얘기 아니에요? 그 뒤로 사람은 마법을 쓸 수 없게 됐다. 마족을 제외하고. 하지만 너희 갖고 있다. 마음의 힘을 마음은 마법은 마음의 힘, 의지의 힘. 마법은 천명화수의 네 가지 힘으로 구성된다. 고슴도치 머리, 너는 하늘. 이 말총머리 여자애는 물의 힘. 커다란 인형은 너 생물이 아니구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마법왕국 사람의 피가 없으니까 마법 쓰는 거 뮤리. 하지만 네 레이저라는 무기 살상 능력 대단. 저승의 힘 닮음 암속성. 이렇게 마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 넷의 균형으로 이루어짐. 불은 미치코. 미치코의 불. 물 하늘 물 아니 물 하늘 불 암속성. 하늘하고 암속성이 반대인가? 마법을 쓰고 싶어라고 염원하면서 문에서 출발해서 이 방의 울타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시계 방향으로. 마법을 쓰고 싶어. 마법을 쓰고 싶어. 마법을 쓰고 싶어.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더 크게. 좋아. 수리수리 마술이 배고프다. 호. 봉인 해제. 선우왕녀 봉인 해제. 쇠돌이 마법 모습. 어떠냐? 새로운 힘 있었지? 시험해보겠나? 미치코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썬더. 아. 아우라 빔이 안 돼. 뽕 뽕 뽕. 케일 빔. 어. 아, 스피커로만 나오네. 죄송. 사망했어. 죽었어. 뭐야? 새로운 동료 생기면 데리고 온다. 너희 재밌다. 얘 이기면 뭐 줘요? 아, 파워업 아이템 줘? 이겨야겠다. 야, 미치코. 와봐. 너도 파워업 해야겠다. 얘 파워업 됐나? 쇠돌이 꺼져. 뭐예요? 어서 가세요. 불의 힘. 배고프다 해주네. 미치코의 마법봉인 해제. 시험해 보겠나? 이건 뭐야? 116. 아.
피지컬이 안 좋아서 죽었어. 아니 아까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어. 근데 사망이네. 어! 피지컬 다시. 이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레벨이 낮은 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소야 가라. 아, 힐 못 하고 죽었네. 아, 스피드. 아, 스피드. 이길 수 있다고? 여보시게. 옛날에는 말이야, 우선은 자네들 시대로 돌아가보는 게 어때? 급할수록 돌아가. 싫습니다 영감님. 가라면 가. 이거 안 돼. 에이디 2300 프로메테 돔으로 가겠습니까? 아리오. 아리오. 왜 안 돼? 다 있어야 되는구나. 세 명이 메디나 마을 여기로 돌아가야지. 우선 우리 세 명이 다 살고 있는 때잖아 이때가. 아니 우리 집을 이 새끼들 안 본 틈에 뭐야? 너희 지금 우리 집 옷장에서 나왔지? 어떻게 한 거야? 왜 그런 거지? 아 우리 집 아니구나. 얘네 집이구나. 이곳 메디나 마을은 마족의 마을이다. 400년 전 인간과의 싸움에서 진 마족의 자손들이 만든 마을이야. 이 마을에 사는 마족 대부분은 인간에 대해 증오를 품고 있어. 조심해. 서쪽 산 동굴 근처에 이상한 인간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 분명히 너희를 도와줄 거야. 갑자기 이러는 걸 왜. 초원 고마워. 하지만 마족은 인간을 증오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너희는 왜. 인간과 마족이 싸운 건 400년이나 지난 일이야. 아 도량이 넓어. 대인배 마족이었어. 뭐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마족은 거의 없지만 이 자식
역사를 잊은 마족에게 미래는 없다. 바로 이거 베일 수 있으면 내 베었다. 기분 나쁜 소리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 저 새끼 사이드 스텝 밟는 거 열받네. 무슨 일입니까? 아, 마왕님. 무슨 일입니까? 전투 안 일어나게 이렇게 갔어야지. 마왕님이 마족을 이끌고 인간에게 싸움을 건 지 400년이 흘렀어. 라보스 신만 부활하면 인간 좀... 라보스가 미래에 라보스 때문에 멸망했다고 했잖아, 그치? 아, 군자의 복수는, 어? 만 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라보스 완전 존버였네. 인간 세계 따위는 한순간의 끝이야. 마왕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라보스 신. 마왕이 라보스 신을 만들었고 마왕이 졌어. 근데 그니까 마왕은 졌는데 마왕이 만든 라보스 신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대. 근데 마왕이 더 세니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마왕은 졌는데 아무튼 이길 수 있대. 상점. 근데 이게 왜 마물들이 있는 거야? 인간 따위가 이 몸에게 말을 걸지 마라. 선생님 해치워 주세요. 아, 얘를 물리치면 되나 보다. 반작용 폭탄 습득. 선생님 당했어? 이 녀석들 괴물이야. 팔면 되잖아. 오, 엄청 올라가. 참마도. 근데 왜 이렇게 비싸? 마족이 빛의 로브를 바로. 인간 따위에게 제대로 된 가격으로 팔 것 같냐? 나중에 친해지면 제대로 된 파나봐. 근데 여기 시대가 왜 마족이 있는 거지?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내가 원래 살던 데는 언제지? 이게 AD 1000이잖아. 아, 같은 시대인데 다른 지역. 아, 인간들 사는 데 말고 마족들이 사는 그 마을이야? 근데 왜 전하고 왜 똑같지? 구조가? 뭔가? 아, 이 아래 지역인가? 아까 그때 막 못 간? 전에 못 간 데 있었어, 아래 지역. 그니까 다른 대륙, 그 아래 대륙 있잖아. 따로. 이거 못 가네. 제 입술에 빵 있다고? 촌장집 있어? 여관. 술맛 떨어져! 저리 가! 해케란의 도발에 넘어가서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지. 그해. 다시 부탁하면 또 좁혀겠죠?
해쳐버려. 선다. 하늘의 공격이야 이게. 하늘 속성. 아이스. 물의 속성. 짠손님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찡. 사람. 뭐야 얘도 부셔? 400. 이게 속성에 맞춰서 때리면은 추가됨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쟤 땅 속성이랑 암 속성인가? 뭐지? 살려줘! 그러니까 암 속성은 하늘로, 하늘은 암 속성으로, 불은 물로, 물은 불로 이렇게? 비네거 8세 녀석 조상한테 물려받은 지위만 믿고 우리를 함부로 부려먹다니. 비네거 8세 청소도 참 힘들어. 내가 이 메디나 마을의 촌장 비네거 8세다 내 조상은 위대하신 마왕님의 오른팔로서 인간들과 싸웠지. 마왕님 왜 400년 전에 인간들을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없앨 수 있으면 없앴겠지. 촌장이 좀 얘네들 강화판 같다? 생긴 게. 서쪽 산의 동굴에 사는 몬스터는 마법 공격에만 효과가 있어. 마법을 쓰지 못한 인간은 통과하기 어려울 거야. 비네거 8세에게 들키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해. 비네거 8세가 괴롭히나 봐 애들을. 여기 뭐 있는데? 매직 캡슐. 유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마력 성장? 누구 줄까? 미치꼬? 아 이거 무슨 연애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그지? 호감도 누구를 높여야 되지? 아, 나 왕녀 주겠습니다. 아래 또 있대. 주방에. 어, 여기 있다. 아, 스피드 캡슐. 스피드는 중요해. 누구 줄까? 무야자키? 근데 얘가 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왕녀가? 서쪽의 산에 가야 된대. 이건 뭘까? 보쉬의 오두막. 어 왔구만. 내가 자랑하는 수집품이라도 보고 가게. 그래 내가 만든 무기라도 사갈 텐가. 가격은 싸게 해주겠어. 어? 막 엄청 좋진 않네. 뭐야 있잖아. 자 팔아. 브리키남 바로. 아 이거 왜 샀지? 왜 살 때 말을 안 해? 있으면 있다 왜 말을 안 해?
무기란 말일세 생명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네 살리기 위한 것이야 안되네 진짜 연병이죠 반짝이는 거 방금 명했어 어딨지? 여긴 왜 있을까? 지하는? 갑니다 해켜라네 동굴 마족의 적에게 죽음을! 퍽 되게 약하네? 오케이 야미 어? 안 보이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주꾸미? 저 불도 부술 수 있는데 저거? 왜 저거 단지? 이건 물로 때려야 되는데 딱 봐도 불이잖아 아닌가? 불인가? 물이니까 얘네? 죽음이니까 물이니까 아 쭈하 야수가 불에 약하대 아 전문가 근데 불 쓰는데? 아씨 아래부터 잡을까? 오케이 얘는 마법이 당하나봐 아까 마법만 된다고 했어 딱 봐도 땅이죠? 딱 봐도 불이죠? 딱 봐도 물이죠? 110 불에 더 당했으니까 쟤는 물 속성이야? 야미 임스킴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6 150 얼음은 몇일까? 깡 비슷하네 번개만 제일 들다네 1이네 1이네 5네 아 무야자키의 마력이 낮아서 그렇대 어떤 마법이든 그냥 당한다는 거네? 아우라 아우라 안 가본다고 하고 싶은데
오케이. 야미. 쇠돌이 왔으며 깡통. 오. 아, 돌리고 싶은데. 시원하게. 두 개밖에 안 되잖아. 야미. 선도. 나 선우왕녀야. 이것도 149, 147. 아, 스피드 미쳤다. 썬더. 무야자키 레벨 업. 퐁퐁퐁. 무야호. 대가리 깨기. 아이스 대가리 깨기. 홍. 파이어 대가리 깨기. 200. 썬더. 선우왕녀 치료해줘. 어, 참. 아. 26네? 무야자키 다음 것까지 한번 보자. 회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는 다음 그 단계를 가야지 열리나봐. 뭐야? 물인데 왜 이렇게 지나가? 어? 어? 아싸, 회복 안 하길 잘했고. 회복은 아니네. 아, 여기 포켓몬에 이런 지형 있지 않나? 마족이 적에게 죽음을. 어? 보스다. 그래서 저장이 있었나봐. 채워올까. 소모품 아끼다가 딱 보스같이 생겼죠? 큰거 온다. 홍. 콧물방울 잠들어라. 이렇게 많이 나와. 마법 공격이야. 지금이야 선우왕녀.
아이스. 지금이야 파이어. 둘리찐빵. 아 선호하는 게 너무 느려. 아 이제 안 된다. 어떡하지? 아이템. 아이템. 교화 중에 아껴. 뭐지? 아우라. 파이어. 썬더. 워터 가. 자 워터 가. 코물방울 썬더. 아, 근데 쟤 너무 느린데? 워터 가. 어. 그, 아! 잘못됐다. 어, 됐나? 아 됐다. 자 힐해. 호이. 사이클론 물속성 87. 이압. 오 뭐야. 회전 아우라. 공격은 미치코 너만 해. 자 풀로 찢어버리고. 워터 가. 싫어. 아파이 아파. 회전 아우라 미치코 파이야. 그냥 공격해보라고요? 아, 회전 나오라고 한대. 아이템 에텔 반작용 폭탄. 뭐지? 반격 자세에서는 준비 태세만 하래. 오 뭐야 저거. 아 저 자세에 따라서 다른 거야? 아 죽겠다. 아 그래? 잠깐만. 저 자세일 때는 패고. 오 잡았다. 아 반격 자세를 모르고 깼어. 나보스 신을 만든 마왕님이 400년 전에 인간들을 없애버렸으면 지금쯤 이 세계는 우리 마족의 세상이 되었을 텐데. 제 기 랄 스킬 다 맞고 이겼어요. 역시 중세의 마왕 크자가 이별의 미래를 참혹하게 만든 라보스를 만들었군. 중세로 가서 마왕 크자를 쓰러뜨리면 역사가 바뀔까? 천년 축제 광장의 게이트를 사용하면. 붕덩 붕덩. 자연스럽게 일로 와버렸어. 오랜만이다 여기. 찍고야 마침 잘 왔어. 타반 베스트. 다바님의 대발명 미치코용 방어가 완성됐지. 내 딸은 소중하니까. 아 불속성 방어력 상승. 안되네. 다반 베스트. 회피가 올라갑니다.
미츠코도 타반도 발명하느라 바빠서 말이야. 자, 꼭. 촌장의 저택. 안녕하세요. 이 집에 관해서 듣고 싶나요? 촌장님은 모험가를 좋아해요. 보물상자는 촌장님 모험가를 위해 놔둔 거예요. 사용 말고 가져가세요. 나 여기 왔었나? 이런 데를? 걷고 싶으면 B를 함께 눌러봐. 아, 걷고 싶은 B. 나 왜 이걸 모르고 시작했지?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 월드맵에서 언제나 다 할 수 있어. X를 누르면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아, X를 누르면 움직일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목소리가 안 들리게 돼. 쉘터 몰라. 저기 저장할 수 있는 데만 할 수 있어. 올라가. 데미지가 퍼지는 경우 스플래시. 난 이 촌장의 집이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하면 세 명이든 잘 사용해봐. 집산 스플래시. 어떤 걸 맞춰도 상관없어. 앞에까지만 끝이야. 주위에 자, 이게 클릭이야. 내 주변에 도움이 되지? 스킬을 익히게 될 거야. 정진해야 돼. 독. 공격력도 떨어져. 슬로우. 빠르게 할 수 없게 돼. 수면. 방어력이 낮아져. 수면하면은 방어력 디버프가 있네. 악어를 공격하기도 하지. 실명. 명중률 하나. 망각. 기술 못 써. 평탐한 데. 마비. 전투 끝나면 자동으로 났는데 절대 안 쓰죠. 만능력. AB와 RB를 계속 누르면 40% 막는 거야. 뭐가 있다고?
그럼 75면은 75만큼 막는가? 축제는 보고 왔어? 페스티벌이라니까. 나도 빨리 일 끝내고 축제를 보러 가고 싶어. 꼭 될 수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죄송, 잘못 눌렀어요. 지진이 많아. 수란, 나 잘못 눌렀어. 아, 씨. 아, 씨. 돈 준 거 아니죠? 민가. 이런 중? 아이씨. 서쪽에는 수도원이 있었다고 해. 왜 없어진 걸까? 옛날에 마물들이 그죠? 점령을 했기 때문에. 돈 아까워 죽겠네. 상점. 자, 어서오세요. 무야자키씨, 그때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물건을 구하러 여행을 떠났지만 돌아오는 길에 숙소에서 강도단 체포소동에 말려들었지 뭡니까. 그때 같이 체포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얘 그 뭐지? 임펠다운에서 내가 탈옥시켜준 바스코샷. 바스코샷급 레벨 5. 사형이라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받아주시죠. 리드애틀. 아, 아버지! 제대로 하고 있지? 물론이죠. 그치, 엘레인. 그래. 무야자키씨,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구해온 물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묘하게 조금 올라가지? 또 나올 것 같아. 마력도 올라가네? 고맙습니다. 15포인트를 모으는데 정신이 팔렸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면 바로 다음 맵에 나오. 여기에 나 고자질한 하라범이 있다는데 참을 수 없죠. 본때를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인생이 심심한 분이 계시다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잘 봐, 영감아. 미치고가 만든 거. 곤잘레스. 조폐기. 평타평타. 아, 검도 이미지가 바뀐다?
영감. 난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 영감 엄마가 만든 도시락만 먹는다. 이걸 뚫어놨어. 토르스 마을 뒷산? 아 헷갈려. 너 어디야? 리네 광장? 여긴 마족들 사는 데지. 메디나 마을. 그지? 600년은 토르스 뒷산은 그 수도원 있던 때잖아. 여기야. 아 600년대로 가라고? 아 마왕 잡으러? 근데 마왕을 나 지금 이해를 내가 잘 못했나? 마왕을 수도원 우리가 물리치고 마왕을 못 잡았었나? 옛날 과거는 어떻게 됐어? 내가 가기 전엔 어떻게 해결이 된 거야? 마왕이 그냥 살아남아서 바루스 신을 만든 거야? 그냥 전쟁에만 치고. 근데 여기선 마왕을 그냥 목숨줄을 끊어서 아예 바루스 신을 못 만들게. 아 라보스 신을. 그러니까 전쟁에만 이기면 안 되고 뼈도 못 추리게 그냥. 화염 차륜. 자 미치코 끼얹어줘. 사망. 누가 다 뒤졌네요. 누구지? 전설의 용사님이 말이야. 마왕군도 이제 끝났어. 전화도 끝장 쓰러졌다는군. 국왕군이 패배해서 마왕군이 다리까지 침공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이야? 속박하시겠습니까? 리네의 종 만들고 있구나 아저씨. 거의 완성됐지만 국왕군이 마왕군에게 져서 가르디아 국왕도 부상당하셨어. 종을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꼭 사줘. 뭐야 이 허접한 건. 제난의 다리까지 아래에 있는 제난의 다리까지 올라왔어 마왕군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갔던 그 메디나 마을이 아래에 마왕군 있었던 거기구나. 그래서 여기가 끊어져 있어. 수도원. 똥똥똥. 선우왕녀의 선조. 이제 식량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왕군을 못 이겨 한심하자 용사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기사단의 정예들이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보급품은 아직 안 왔나? 용사 배지를 가진 용사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
갈 수가 없어. 왕국 가야 되나 봐. 누구냐? 뭐야, 너였구나. 용사님, 전화를 만나고 왔어. 용사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괜찮아. 전설의 용사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전화를 뵈러 가셨습니다. 용사 좀 의심스러운데? 검을 들고 망원군과 싸우셨습니다. 전설의 용사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받지 못하는 전화를 물러지 않고 그들을 전사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리네님도 쓰러지고 맙니다. 틀림없이 사일러스가 그 소년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무야자키, 나도 이제 늙었나 보군. 사일러스의 소식을 모르는 이상 그 배지를 가진 소년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준 유일한 희망이다. 소년은 마왕놈들을 물리칠 전설의 검을 찾아서 남쪽 대륙으로 갔네. 사일러스가 뭐였지? 사일러스가 뭐였어요? 전 기사단장? 아, 행방불명된 전 기사단장. 맞아. 사일러스님이 있었을 때는 뭐 되게 막 어쩌고저쩌고 했었어. 자, 일단 남쪽으로 가봅시다. 주방 쪽으로? 알았어. 주방이 여기야. 내 기억으로는 여기였어. 아, 오른쪽이었다. 침대가 없어서 3대 장군을 전투에 투입했어. 아, 마왕군 3대 장군. 전하도 부상을 이겨내고 싸우고 계시다. 힘내. 전선으로 가셨는데도. 마왕군 3대장 누굴까?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혹시 안돼요? 빠밤. 오, 바빠. 천하가 기운을 차리셔야 돼. 뭐 형이? 자기들만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벌이야. 여보! 도대체 남자가 언제까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거야? 얘는 국왕의 동생인가봐. 아니야? 아, 요리장이 형의 기사단장의 동생이야? 어떻게 같은 걸 봐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항상 기사단장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남자는 멍청해. 자, 가. 기다려! 아, 이 이벤트를 보라고 내려간 거였구나. 이걸 가져가! 하이퍼 6포야. 이것도 가져가! 아, 파워 캡슐 얻는 이벤트. 그리고 그 바보한테 이 말을 전해줘.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보통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전해. 뭐 이런 거 아니야?
하이퍼 6포 뭐지? 어디다 쓰는 거지? 파워 캡슐 힘은 무야자키 가자 빰 빰 빠바밤 빰빰 빠바바바바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가자 자 다 쓰러졌어 마왕군이 새로운 병력을 내보냈다 지금 위험해 뒤로 물러나 있어 자 무슨 일이지요? 요리장의 음식을 건네겠습니까? 예 동생의 음식 그렇습니까? 그 녀석이 진심 그 진심 전해졌다고 혹시 제가 여기서 죽는다면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 어 마왕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버틸 수 없습니다 약한 소리 하지마 가르디아 왕국 기사단의 명예를 걸고 마왕군을 격퇴해야 돼 이제 병력이 근데 다리를 끊어내면 안 돼요? 초에 방어선님을 끊으면 되잖아 여기서 막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마왕군이 여기로만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날아서 온다는 게 아니고 여기로만 와 주력이 그럼 끊으면 되잖아 여기서 막는 이유? 다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다리를 다리 상관없이 아무렇게 나왔으면은 다리에서 안 지켰겠죠 가자 아 족밥인데 오 3대장? 나는 마왕님 제일의 부하 마왕 3대장군 비네거 어? 촌장이구나 비네거 8세 그래서 비네거 8세가 그 촌장이었어 400년 뒤에 그죠? 마종마을의 촌장 비네거의 후예 내 귀여운 아들들이여 이놈들에게 죽음을 선사해라 반작용 폭탄 퐁 얼음과 불 쟤는 안 먹혔지? 왜 안 먹혔을까? 아 물리만 되나봐 아 아니다 쟤는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라서 그냥 그런 것 같다 제법이군 거기서 도망치는 건 정말 빠르네 너희를 조금 얕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일어나라 해치워버려! 파이어! 반작용 폭탄 공격 불터트려 마법으로 공격해야 되나 아!
썬더. 회전 아우라 파이어. 속성을 보라고? 속성을 보겠습니다. 비네거 위기 일발. 저승 속성 맞으면 해골은 힐이 된대. 자 봐봐. 하늘 속성. 고속회전. 암속성. 저승 속성. 그래서 힐이 된 거구나. 물과 불이 합쳐져서 암속성이 됐어. 그래서 아까 300이 뜬 게 힐이었구나. 등지 이슈. 초록색이 힐이래. 하하하. 또 왔어. 이게 합쳐지나 보다. 오. 브락! 가라, 정크 드래거. 쓰레기 드래거. 썬더. 파이어. 아이스. 나눠서 쓰면은 암속성이 아니죠? 어? 아이스인데 왜 회복돼? 썬더. 파이어. 썬더. 위아래 탈 수 있네. 아이스. 그냥 때리기. 썬더. 파이어. 죽음 죽음 죽음. 어, 박살났어. 저거 터뜨리면서 하는 건가? 어? 불이 회복됐어 또. 어? 회전 아우라. 불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최면 음파. 돌려서 반값. 그냥 공격? 아 나를. 오 그냥 공격하니까 되네. 힐 아우라. 아, 아우라로 공격하기. 아 맞네, 아우라로 공격하기. 위 파츠는 불 속성 흡수, 아래 파츠는 물 속성 흡수. 오 또 한 번 보자. 아우라 안 돼. 아구나 적한테 안 돼. 아우라. 헐랄라. 몰라 저 화살표가 절로 안가. 그냥 좁혀고. 아싸 내가 먼저. 아니 제가 먼저. 파이어 안된다고 했지. 공격. 아우라. 썬더. 하. 어? 힐하네? 그냥 조폐기. 기다렸다 같이 쓰자 힐을. 회전 아우라.
안되겠소. 평타만 쏩시다. 어? MP 뺏어. 죽을 때 그렇게 죽네. 마지막 저항. 한 명은 MP, 한 명은 데미지. 이렇게 가나봐. 하나하나 죽기 전에 지저분하게. 아 건너갔어. 선우왕녀 힐 샤워. 키알 키알핀 네이팜봄. 전력배기. 아 한명 한명 데미지 좋다고. 여기가 마족들이 사는 마을이구만. 잘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만. 잘 알았다. 피오나의 오두막. 잘 알았다. 혹시 여기는 촌장이지. 상점. 여기 내가 아까 갔던 데 아니야? 아니네. 아니 인간 마을이네. 찾아줬으면 하는 물건은 환상의 무지개조개야. 이건 계약금일세. 잘 부탁하네 토마. 아껴두라니까. 나도 전설의 탐험가로 불리는 남자야. 기대에 어긋나는 일 없어 촌장.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네. 한 잔 걸치고 올까? 이게 좀 사기꾼 냄새가 나죠. 비네거 마요네 소이소. 비요네 마요가 소이소. 이건 뭐지? 여기는 산드리노 마을 촌장의 집이야.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데 너희도 망원에 쫓겨서 도망쳐온 거야? 그랜드리온 뿐이라고 해. 마왕 무찌를 쓴 건 그랜드리온. 무지개 조개만 있으면 마법 방어 능력이 뛰어나 프리즘 방어구를 만들 수 있다네. 위대한 탐험가라고 잘난 척은 하지만 아주 강한 사람이야. 상점. 전설의 용사님이 나타나셨다고요? 포션 이딴 거 52개 줘. 미드 포션 이딴 거 10개 줘. 만능약 10개 줘. 10개 줘. 쉘터 필요 없어. 자 잔돈은 내 새끼들 과자나 사줘. 마왕군이 쳐들어간다는 얘기 사실일까? 그랜드리오는 데나드로 산 깊숙이 잠들었다고 하지. 엄청나게 무서운 몬스터가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소문이 있어. 데나드로 산 동쪽에 있는 곳. 거대한 해머를 가진 오우건들이 배회하고 있어요. 오우거 이병건인가? 해머만 태워버리면 걱정 없죠. 강대한이 어디로 도망쳐도 똑같아. 죽어버린다고. 슬로우 현실도 필요한 거야. 주인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회오리 에너지는 바람의 칼날에 부딪히면 사라지고 말아. 바람의 칼날 내가 쓰는 거 아니야? 500골드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앙
멸망한 사람들 손으로 만들었다거나 드리안이라는 거 아까 그 명검? 그거는 더 과거로 가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오겠다. 그치? 예? 그랜드리온 아 토마 여기 있네? 얘만 빼고 말했네? 와 내가 어떻게 얘만 빼고 말했지? 미쳤네? 이거 미안하네 주인장 한 잔 더 남쪽 숲 안쪽에 이상한 몬스터가 살고 숨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잘 모르지만 기분 나쁜 어? 괴물개구리 남쪽 숲 안쪽에 개굴종수잖아 왜 거기 있어 개굴종수야 개굴종수 찾으러 가야돼 여기? 더 이쪽인가? 아 유령 개구리에서 여긴가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개굴종수 여기서 4명 돼가지고 하나보다 미드 포션 획득 쉘터 획득 잠깐 개굴종수 어딨어 있었어? 없잖아. 아 이거구나. 누구냐? 근데 의자 이런 게 요즘 거 아니야? 좀 미래 세계 옷 같 그거 같은데? 개굴종수 정체가 뭐지? 어쩐 일이냐? 검술이라도 배우려고 왔어? 개구리 유령 개구리 숲에 개구리만 있는데 뭐라고? 전하께서 쓰러지셨다고? 그렇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혼자 있게 내버려둬. 난 용사 같은 인물이 못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 무슨 사연일까? 무슨 사연일까? 저 나 잠깐만 나와줄래요? 개굴종수 잠깐만 마력 이거 없어도 되겠지? 마력이지 매직 스카프지 안녕 종수야 바로 나가기 안 만난 걸로 치기 여기가 몬스터들이 있는 곳인가? 피오나 남편 마르코는 징병되어 전쟁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두 사람 이 숲에서 자랐죠 마르코가 돌아올 그날까지 잘 알겠습니다.
자골구마. 여기가 더 싸네. 현술지. 오, 여기도 있네. 이상한 몬스터가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리네님이 어쩌고 그랜드리온이 어쩌고 혼자 개골종수잖아. 그치? 개골종수는 400년 전 아 이 지금으로부터 아까 뭐 되게 고대에 봤는데 그때 사람이야. 그래서 그랜드리온의 그 정체를 알아.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 칼이. 근데 뭐 저주를 받았어. 또 만났네. 산드리노 촌장이 갖고 싶어하는 무지개 조개 말인데 어느 작은 섬에 있다는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그 섬이 어딘지 모르겠어. 전부 써버렸는데 말이지. 어떻게 한다. 타타가 전술의 용사님이었다니 세상에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일이었네. 타타는 동쪽에 있는 마음구를 알고 있나? 개천에 용이 났다고 해야 되나? 아들놈이 용사래. 타타의 방으로 가볼까? 내 손자가 용사라고 하더군. 역시 내 핏줄이야. 타타 모터스라고 있잖아? 인도에? 타타의 신부가 될 거야. 하이퍼 육포가 있으면 정말 대단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열리지 않는 보물 상자가 있어요. 열 수 있으면 가지셔도 좋아요. 마음고. 타타가 용 배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타타는 정말 용사님이었어요. 데나드로 산에 가 있을 겁니다. 데나드로산에 검구하러 가고 섬에 있어. 그리고 그 조개는 무지개 조개는 마음고 섬에 있으니까 여긴가? 저기에 여기를 뚫고 마음고를 뚫고 와가지고 해야 되나?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또 까먹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야자키의 모험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제 또 촬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안녕.